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어제 하루 전남 지역에 최대 13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도 발생했는데요. 이번 주에 또 다른 비 소식이 있어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기상청 레이더 영상입니다. 서해 쪽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조금씩 동쪽으로 이동하더니 새벽 3시쯤에는 광주와 전남 전체를 뒤덮습니다. 시간당 60mm 이상의 비를 뿌리는 강한 구름대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정체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남에는 월요일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고흥 포도 지역에는 1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진도의 시간당 강수량은 71.1mm를 기록하며 역대 7월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린 순천의 한 시골 마을에서는 빗물에 휩쓸린 낙엽 등이 배수관로 입구를 막으면서 마을 내 도로가 물에 잠겼고 텃밭을 지탱하고 있던 석축까지 무너져 내려 굴삭기를 동원한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여기 허벅지 넘게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이제 꽹이를 갖고 와서 막 두드렸어. 그러니까는 이제 물이 좀 빠뜨라고. 또 목포와 보성 등에서도 집 마당이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여객선과 항공기 운항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내려진 호우특보는 어제 오후 모두 해제됐지만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이번 주 목요일과 일요일에도 전남 지역에는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그 발달 여부와 또 정체전선 위치에 따라서 강수 구역이나 강도가 변동성이 워낙 커서 기상청은 정체전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경우에도 대기가 불안정한 탓에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민선 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인근 지자체와는 다르게 정기명 시장 취임 4주차를 맞고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9일 구성된 이후 신임 시장이 취임한 지 보름이 훨씬 지났는데도 최종 보고서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어 시정 인수 작업이 타 시군에 비해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박남회장 사후 활용과 통합청사 건립 등 민선 8기 시정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시정 공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광양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신임 시장 취임 이전에 각각 인수위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선 8기 여수시의 어제자 첫 인사가 조직 안정에 방점을 두긴 했지만 측근 챙기기 인사 논란과 함께 시정 개혁의 의지를 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국과장급 승진 7명과 과장급 27명에 대한 보직 전환 등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소폭 인사를 단행했지만 공로 연수를 5개월 앞둔 간부 공무원이 핵심 요직에 전보되면서 정기명 시장과의 특정 학연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첫 인사에서 시정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를 앞두고 여수시 공무원 노조 자유 게시판에는 이 같은 인사를 우려하는 글이 게재되는 등 정기명 신임 시장과 공노조의 각성을 촉구하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원구성만 해놓고 아직까지 단 한 차례 본회의도 열지 않은 무안군의회. 민주평통연수에 이어 또다시 의정교육을 명목으로 제주로 떠났는데요. 지역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 고민하기보다 의정활동 초반부터 외유에 더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안군의회 의원들이 제주로 떠났습니다. 임동현 부의장을 비롯해 김봉성, 임윤택, 임현수, 박상배, 이호성, 정은경 의원 등 모두 7명의 초선 의원들입니다. 이번 제주 연수의 목적은 의정실무 전문교육. 제주의 한 호텔에 짐을 풀고 조례입법, 예산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교육을 사흘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의회 사무과 직원 4명을 대동하면서 모두 1,230여만 원을 연수비로 쓸 생각이고
선진지 시찰을 명목으로 비자림 탐방 등을 연수 일정에 끼웠습니다. 대부모님들도 교육을 더 타이트하게 하자 하시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머님들도 최종 다 안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26일 임시가 있거든요. 네. 빨리 교육을 갔다 와가지고 한번 듣고 와서 보는 것이 어머님들한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난 1일 원구성만 해놓고 아직 단 한 차례의 임시회도 열지 않은 제9대 무안군의회. 농축산물 시장 가격 불안에 지속되는 가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 도처가 민생 문제 투성입니다. 그런데 변화와 혁신을 내걸었던 초선 의원들이 민생을 뒤로하고 외유의 맛부터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 혈세 4천만 원을 들여 떠난 무안 민주평통 자문회의의 백령도 연수에도 초선 의원 7명 중 6명이 함께했었습니다. 무안 민주평통의 연수 예산은 무안 군의원들이 꼼꼼히 살펴야 하는 보조금인데 일반인까지 데리고 간 연수에 문제의식 없이 동행했던 초선 의원들이 어떻게 예산을 심사할지 미지수입니다. 결과서를 또 자기들이 아직 안 넘어왔으니까 30명 정도 갔다 하니까 우리가 좀 지켜보게 한번 그 예산서 넘어온데 보고 확인해도. 지방의원들의 교육은 반드시 제주에서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더구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최전방에서 챙겨야 할 무안군의원들이 무안공항발 항공기를 외면하고 광주공항으로 갔어야 했던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여수시가 질병관리청의 방침에 따라 어제부터 코로나19 4차 접종 대상을 확대 시행합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기존 60세 이상에서 50대 연령층까지 접종 대상이 확대되고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와 기저질환자,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 종사자 등이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며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 노바백스 등 세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차 접종은 3차 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해야 가능하고 기확진자의 경우는 확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하고 어제부터 의료기관에 유선으로 잔여 백신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시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당일 접종도 가능하고 예약 접종은 다음 달부터 실시됩니다. 전남도의회가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첫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갑니다. 첫날은 전남지사와 전남교육감으로부터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고 오는 29일까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전라남도의 경우 당초 예산보다 8,919억 원이 증액된 10조 9,389억 원이고 전남교육청은 1조 2,382억 원이 증액된 5조 5,712억 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임대아파트 임차인 분양 전환을 놓고 임대사업자와의 분쟁이 아주 잦은데요. 최근 광양의 한 임대아파트 소송에서 법원이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울려왔던 일부 임대아파트 사업자들의 횡포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시 광양읍 용강지군의 한 임대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280여 세대는 지난해부터 우선 분양 자격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2020년 이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들 가운데 임대기간 중간에 입주한 세대 등에 대해 분양 승인 부적격자로 통보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는데 최근 법원이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중간 입주 세대주들이 임대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보증금도 정상 납입한 만큼 부동산의 임차권을 불법 양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겁니다. 또 60제곱미터 이하 8천만 원 이하의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임차인들과 선착순 세대 임차인들도 우선 분양 자격을 가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던 임차인들 가운데 97%가 법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 승소하면서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크게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아파트 내 80여 명의 임차인들이 추가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갖고 또 이제 좀 생각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세대들이 또 추가로
접수를 하시려고 또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내 유사 사례로 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임대 아파트 사업자와 임차인들 간 분양 전환 관련 분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임대주택법이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규정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이분들이 어떤 이유로 적격자다라는 걸 구체화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임대 아파트 소송들이 많아질 텐데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울려왔던 일부 임대 아파트 사업자들의 횡포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점이 된 이번 법원의 판결은 지역 내 긍정적 영향력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지입니다. 광주에서 연극 배우로 활동했던 여성들이 성폭력 의혹을 폭로하면서 4년 전 연극계를 휩쓸었던 미투 운동이 다시 점화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 사례가 있는지 실태 조사도 이루어졌는데요. 앞으로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연극계 성폭력 의혹은 지난달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터져나왔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연극계 미투 운동의 불씨가 확산하기 전까지 성추행과 성폭행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겁니다. 대표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를 허벅지를 만지고 게스트 룸에서 자고 있던 저를 깨워서 자기 방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성폭행을 했어요. 광주연극협회는 성폭력 의혹이 제기되자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소속 회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익명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성희롱 5건, 성추행 1건 등 총 6건의 추가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신체에 대해 성적인 비유와 평가를 하거나 술자리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강요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중에는 성폭력 문제가 10년이 훌쩍 넘는 광주 연극계의 고질적인 병폐였다는 폭로도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들을 유형화하든지 그걸 해가지고 어떤 특정화되지 않게끔 해서라도 공유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협회 측이 가해자 처벌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소규모 조직의 폐쇄적인 연극계 특성 때문에 가해자의 신원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피해자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는 지금까지 지목된 가해자 3명 이외에도 가해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극협회라는 게 규모가 큰 조직도 아니고 비슷한 사람들이 또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피해자 수와 가해자 수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하고 150여 명의 광주 여성 예술인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예술계 복귀와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연대 선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